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두 달여간 큰 사랑을 받았던 호응이 많았던 전국시대가 드디어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이번에도 전국시대와 관련이 밀접하게 있어요. 맞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센코쿠 다이묘들의 세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이 일본 밖에서는 외부 때문에 동북아시아 전체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는데요. 네. 동북아시아의 피바람을 불러온 왜구의 등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동북아시아를 피로 물들인 왜구의 등장. 탐욕으로 얼룩진 잔혹한 약탈과 학살. 폭발적으로 늘어난 왜구의 정체는. 동북아에 몰아친 피바람 왜구의 등장. 근데 이 일본 해적 사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더러워요. 왜냐면 뭐 정정당당하게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가나 뭐 정말 힘없는 백성들을 너무나도 많이 괴롭히고 그렇죠. 너무나도 잔혹했던 정말로 이 답답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 해적이 혹시 그 머리 위로 검 쳐들었던 그 큐슈 해적 그쪽인가요? 대체적으로 큐슈 지역 해적들이 많았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 외국 아니면 일본에서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보냈다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본 정부도 일본 막부도 그걸 막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해적 집단. 네. 그러니까 방멸시켜야 될 대상이었죠. 바퀴벌레들. 근데 모두에서도 피바람을 몰고 온 왜구의 등장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피바람을 몰고 오나요? 원래 모든 도축 중에서 제일 잔혹한 게 해적이에요. 이게 뭐 바이킹도 그러고 사실 그 유럽의 기사단이 해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도 했지만 해적은 일단 빨리 털어야 되고 배에 실을 수 있는 게 제한이 되거든요. 그리고 배는 아차하면 침몰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가혹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병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도 딱 데리고 가려면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바다에 던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노예를 50명을 잡았어. 다 팔면 값이 나가요. 네. 그런데 배에 50명을 태울 수가 없어. 수명밖에 못 데려가겠어. 그럼 제일 비싸다고 생각되는 수명만 남겨놓고 그냥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잔혹한 게 아니라 해적 생활을 하면 잔인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가요. 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인간성 상실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일본 해적, 왜구는 언제쯤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건가요? 왜구만 아니라 해적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항상 있듯이 네. 해적은 항상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저 만주에 사는 여진 해적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여진 해적한테 당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냥 이런 자질구레한 해적들이 14세기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고 엄청나게 침략해오기 시작해요. 나라의 기록에 남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왜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기록이 있다라는 거는 정확한 연도와 함께 어떠한 사건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네요? 유명한 게 1350년. 1350년이 경인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서는 경인의 왜구라고 그래요. 경인년의 왜구가 아니라 경인년부터 시작된 왜구의 난으로 쳐요, 거의. 그게 1350년에부터 갑자기 규모가 커져서 이게 대만까지 들어가서 대만에다 뭐랄까 식민지 기지 같은 것도 거든요. 예? 명나라는 이때부터 하도 왜구에 이제 힘세게 시달려서 북로남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북쪽의 몽고족. 남쪽의 왜구. 이것 때문에 명나라가 망했다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고 실제로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도 가요. 그래서 마닐라 앞바다에서 대해전이 벌어지는 이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사실 동남아시아, 아시아를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경인의 왜구죠.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해적하면 아무리 커다란 배에 이 해적 집단이 타고 있어도 뭐 기껏해야 수십에서 수백일 텐데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점령지를 세워요? 적게는 20척에서부터 많게는 500척까지 대규모 함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경인년 1350년이죠. 이때가 이제 충정왕 2년입니다. 고려 충정왕 2년인데 왜구가 경남 고성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는 고려군이 출동을 해서 왜구를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머리를 벤 왜구의 수급이 약 300개. 뱀 머리가 300이라고요? 그러니까
뱀 머리가 300이니까 침공한 숫자는 훨씬 더 많았겠죠. 우와. 지금 추측하건데 한 1,000명 넘지 않았을까? 아니, 이 정도면 그냥 군대인데. 네, 연대 규모에 당시에 1,000명이면 지금의 일개 연대급이죠. 모든 군대 단위가 1,000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시작해서 예. 점점 커졌다는 말씀이시죠? 특히 이제 왜구가 가장 준동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우왕 때예요. 우왕 때만 한 거의 한 400여에 가까운 침공이 있었어요. 아니, 주 한 2회, 3회를 해도 그럼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구의 침구가 기록됐던 169년 동안 총 529회의 침구가 있었어요. 또 이게 기록이 된 것만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록이 된 대규모의 침구만 529회다. 아무튼 1350년부터 이게 슬슬 늘은 게 아니고 정말 1350년부터 갑자기 뭐 1,000명 몇백 명이 쳐들어오더니 왜 그러지? 수도 많아지고 미친 듯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다음 해에 왜구가 130척의 함대를 끌고 인천 앞바다까지 와요. 인천 앞바다요? 예. 그런데 그때는 고려가 육군 수군 체제가 아니라 육군만 있었어요. 수군은 이제 육군의 부속 부대라고 해야 될지 뭐 요즘 말하면 전투경 해양 경찰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경우였는데 당시 고려의 함대가 100척이라고 그랬어요. 에? 근데 150척이 온 거예요. 물론 이게 배가 크고 작은 배가 있어서 네. 꼭 척수로 재단할 수는 없는데 네. 아무튼 그럼 우리 국가와 국가의 해전이네요, 이거. 그렇죠. 근데 우리 수군보다 더 많은 애들이 인천 앞바다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진짜 도적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박사님도 뭐 지금 시대로 따지면 하나의 연대. 더군다나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구의 백이 수백 척이 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그냥 당연히 수백 척이 못 와요. 지휘 통제가 그렇죠, 있어야죠. 그렇죠. 이 함대라는 것은. 뭐요? 그럼 함대 규모를 구성해서 와서 체계적으로 상륙을 해서 노략질하고 가져간다는 건 이들이 이미 윤전 아나운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뭐 도적대가 아니라 군대 차원. 해적 국가. 예. 이게 해적 국가가 탄생할 정도면 이때 당시가 전국시대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전국시대에 들어가는. 아, 아직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국시대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때가 일본이 남북조시대라고 해서 덴노가 두 명이 존재했었나? 그래서 서로 막 내전을 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아닌 전국시대 이전의 무로마치 막부 이전 시대였거든요. 네.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그래서 두 명의 덴노가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니까 당연히 행정력이 구석구석 안 미치죠. 그리고 당시 남조가 큐슈 지방을 지배를 했는데 네. 자기 세력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특허장 같은 걸 남발한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면 영주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다 흔들어버렸어요. 원래 자기 뜻은 여기 있는 애들이 충성도가 의심스러우니까 네. 너 내 편에 하고 막 뿌렸더니 네. 기존 영주가 아니라 밑에 애들이 올라와서 덥석덥석 주워 먹어갖고 한 적에 뭐 지휘자가 3명, 4명 되는 거예요. 아... 지들끼리 싸움이 나고 항상 하지만 전쟁이 나면 필요한 게 돈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가자, 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조가 세력을 포섭할 때 해적, 악당, 상인 구분 짓지 않고 포섭을 해. 그럴 때 걔들이 제일 좋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그 큐슈 지역이 왜구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큐슈에 가지 않은 자 왜구가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기다가 멋진 말 같이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좀 털러 다니는 곳은 그러면 어느 지역이 주로 타겟이 되는 걸까요? 거기가 이제 앞으로도 나오지만 저기 큐슈가 있고 네. 저게 거의 모르는데 고토라고 있어요. 한자로 하면 오, 다섯 개의 섬이란 오도인데 네. 대체로 큐슈에서 출발해서 고토에 모여요. 물론 한국으로 건너올 때는 이끼 대마들에서 바로 오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으로 가는 애들은 일단 고토 쪽에 와요.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저기서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예를 들면 북동풍이라고 해도 한 방향으로 부는 게 아니라 약간씩 네네. 각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바람을 보고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저 산동이나 심지어 요동까지 가고 바람이 약간 낮게 불면 절강성, 더 하면 복건성 이렇게 해서 바람에 따라 딱 기파됐다가 바람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근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내가 그냥 바람만 불면 거기 가서 턴다. 그래서 저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요? 바람이 우리 쪽으로 안 불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바람이 예를 들어 요동에 가면 털 게 별로 없어요. 아... 이게 쟤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는 절강성으로 가야 돼요. 그게 수입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복건성. 근데 바람 위쪽으로 불면 산동. 애종 원래 산동이 좀 가난한 데거든요. 뭐 철 이런 건 있대는데 철 쪼가리 줄 수 없잖아요. 그 무거우니까 또 많이 쉴 수도 없고.
요동 그러면 이제 험악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바람 불면 가야죠. 일설에는 가서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억울하잖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그러면 쓸고 내려왔다는 설도 있어요. 아, 연안을 타고. 네, 이게 저 중국이 섬이 없는 것 같지만 산동반도부터 절강성까지 간에 이렇게 군도 같은 게 조금 있어요. 네. 그런 섬에 머무르면서 한 1, 2년 사업하다가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도도 해야 되는 게 외국 아무 때나 못 오고 음력 3월 이후에 주로 와요. 바람 방향 타라고 오니까. 그래서 11월에서 2월 정도는 조용하고 음력 3월에 와서 한 10월까지 털다가 돌아가는 거죠. 아니 근데 백몇십 척이 돌아다닐 정도면 이건 진짜 그냥 군대가 침략하는 건데 문제가 그걸 본토로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털고 나가고 털고 나가고 그렇죠. 털고 나가고 방어가 정말 약간 진짜 전쟁 국가 간의 전쟁처럼 어디를 가겠다 뭐 예상이 된다든지 선전포고가 된다든지가 아니라 그냥 나는 바람 따라 갈래 이렇게 되니까요. 갈수록 꼴뵈기 싫어. 그러면 이제 중국 요 산둥반도 부서부터 쭉 라인이 다 털어먹을 지역이었다는 건데 중국 상황은 어땠나요? 14세기의 중국 대륙이라는 게 네. 원명 교체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왜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네. 원사의 기록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58년부터 왜구가 아주 크게 활동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구들이 배를 이끌고 이제 원나라 해운 근거지에 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유가항이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에 과감하게 돌입을 해서 운송선을 털고 전부 다 불태운 다음에 나갑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그 항구 중에서 창고 역할을 하는 항구가 태창이라는 항구가 있대요. 여기에 아주 빈번하게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모든 양곡들을 다 털어갔다고 해요. 아니 그렇게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경비 좀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또 문제가 쟤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절강성인데 소주, 항주 이런 데. 거기가 중국의 비단 도자기 산지예요.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나온 물건 중에 최고의 수출품이 도자기하고 비단이라고 네. 하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 비단 같은 걸 못 만들고 도자기는 아예 생산을 못 해요. 완전 특산품이에요. 네. 그러니 여기 와가지고 떼거지로 와서 항구를 터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들어와서 공장을 점거를 해요. 규모가 클 때는. 절강성에 와서 비단 공장을 점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두 달, 60일 동안 버티면서 생산을 해요. 지가 공장주가 돼서. 그래서 생산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군은 보면은 쟤들이 뭐 언제까지 생산하겠어? 한 두 달 있다 가겠지. 그럼 그냥 보내자. 왜냐면 공장 직원들은 안 죽일 거 아니에요. 생산해야 되니까. 그럼 이 썩은 명나라 관군들은 그냥 뒀다 있으면 가. 이 정도면 같이 주막에서 술도 한잔 했는데. 그러니까요. 충분히 했을 것 같아. 정확하십니다. 사실 해적이 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애들도 또 결탁한 애들이 있어요. 당시 원명 교체기라서 치안도 안 좋고 그런데 원명 교체기 때 중국에서 일어난 반란의 주동기 안희성 절강성이에요. 두 개 바짝 붙어 있거든요. 나중에 명나라 세우는 명태조 주원장이 안희성 출신이고 절강성에서 유명한 장사성, 뭐 진홍량 이런 애들이 일어나서 얘들이 소위 그 염상 출신들인데 염상, 아 소금! 소금 밀수꾼들. 아. 근데 중국은 민중 반란 나는 때 딱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있어요. 네. 염상하고 염적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 밀매업자 집단하고 신흥정교를 해야 되나? 뭐 태평교, 아, 뭐 백년교 태평. 이런 게 황건교 뭐 이런 거. 예. 그게 두 개 붙으면 반란이 나요.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소금 전매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주령 내리니까 마피아 생기냐랑 똑같이 소금 전매제를 하니까 소금 마피아가 생겼어요. 이게 중국 역사의 최대의 조직이야. 그래서 아마 반란 났다 하면 무림고수는 다 염적에서 등장. 그럼 중국에서 염상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얘들이 소금을 육로로 나르겠습니까? 아니죠. 강하고 바다로 나르니까 이게 또 대개 또 물하고 관련이 깊은 애들이 많아요. 주원장도 원래 수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적이라는 게 이제 걔들 호수 강이 크니까 네. 운하 또 털고. 그래서 물, 밀매 조직, 무림고수 뭐 이런 애들이 다 만나서 있기 때문에 창홍량이나 이런 애들 반란 일으켰으면 돈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다 걔들하고 결탁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연피아들이 그쪽하고 돈 내주고 나중에 우리 단속하지만 이렇게. 그럼요. 와,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러면
이거 일본 해적이 외구가 아니라 이거 중국 해적 막 섞여 있는데 글로벌 해적인데요? 아, 근데 글로벌 해적이야. 고려 사절이 막 압박을 그러니까 원나라의 압박도 받고 명예 압박도 이중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사절이 가서 일본 관리한테 얘기를 하면 일본 관리는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일본 관리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네가 여몽이 지난번에 일본을 우리나라를 쳤을 때 그때 이후로 무역 루트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런 게 이렇게 된 거다.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그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16세기까지 내내 되는 게 중국이 해금 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막으면 마피아가 생긴다니까요. 소금 전매제를 하니까 수적이 생기고 금수제를 하니까 해적이 생겨요. 물론 이게 일본이 말이 100% 도둑은 도둑이지. 그럼요. 뭐 도둑은 도둑이지.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되긴 돼요. 근데 중국도 중국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외구에 의한 피해가 막심했었던 거죠. 그 어느 곳보다도 고려의 피해가 막심했어요. 특히 고려가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지방에 피해가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해안의 그 전라도하고 충청도 지역이 곡창지대잖아요. 네. 임과 동시에 조운선, 즉 세금, 세곡선 운용하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네. 길이에요. 거기 군산 익산 쪽에 조창들 큰 것들 네. 많이 막.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집중적인 공략의 대상이 돼요. 한국에서는 일단 제일 좋은 게 조운선이에요. 근데 조운선인데 지나가는 바다에서 조운선을 잡으려니까 이거 힘들잖아요. 네. 얘들이 어느 날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쓴 게 아니라 털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귀찮고 정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자. 예, 그래서 개경 앞바다로 와요. 모든 조운선은 결국 오는 데가 개경이거든요. 거기가 허브니까. 예. 그러니까 개경에다가 갖다 납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경 들어가는 게 한강하고잖아요. 강화도, 교동. 아예 교동하고 강화도를 3년 동안 점령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좋은 선을 운송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육로로 가요. 근데 교수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비용이 10배가 들잖아요, 이게. 육로로 가면 10배가 문제라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남는 게 없어. 오다가 다 없어. 근데 한심해. 아, 난 너무 한심해. 아니, 외국들이, 해적들이 털어먹는데 국가 세금을 납세하러 오는 배를 못 지켜줄 정도로 국가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 좀 처참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우리를 막는 자가 없구나. 여기야말로 진정한 낙원이다. 아... 이게 나중에 좋은 손을 안 띄우고 육로로 간다는 걸 외구가 아니까 이제 외구가 평야에 상륙을 해요. 평야에 상륙해서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노략질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도를 지나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 그 우리나라는 평야가 서해안 지대에 많잖아요. 서해안 지대의 상당수의 농토 평야가 피폐화가 됩니다. 농사 지을 수 없을 정도. 왜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아, 외구 침입지를 보니까 그냥 전국적으로라는 말이 이제 딱 맞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낙토다라는 말이 그건데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청주, 단양까지 들어와요. 그래요. 지금 지도에 봐도 충주, 완전 어떻게 보면 중심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나 물길이 있는 곳이라면 다 가고 있는 야, 듯한 이제 정말 이제 그렇죠. 지도도 볼 줄 알게 되셨구만. 아, 지도는 저 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쌀만 터는 게 아니라 어업도 못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고려도 염전이 있었거든요. 서해안 쪽에 염전도 못하고 심지어 목축도 못하게 됩니다. 목축은 왜요? 말소를 이제 우리 지금 같이 해안가에 되게 키웠어요. 농사 못 짓는 모래땅 이런 데서 이제 말하고 소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가 재정이 휘청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이 휘청했냐면 관료들의 봉급을 주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 관료 있어서 뭐합니까? 서민들 세금 내는 것도 지네가 못 받아먹고서는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조정이 있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침략으로 이제 해안 지방 이렇게 초토화가 되니까 이 기록을 글로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권근의 양촌집이라는 건데요. 여기 흥해군 신성 문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흥해라는 고을이 있는데 땅이 가장 궁벽하고 험주하나 어업, 염업과 비옥한 토지의 생산이었다. 옛날에는 주민이 많았었는데 중간에 외란을 만나 점차로 줄어들다가 경신령, 그러니까 1380년이죠. 여름에 이르러서는 더욱 맹렬한 화를 받아 함락되고 불탔으며 백성들이 살해와 약탈을 당하여 거의 없어지고 그중에 겨우 벗어난 사람은
흩어져 사방으로 가버려 마을과 거리가 빈터가 되고 가시덤불이 길을 덮으니 수령으로 온 사람들이 먼 마을로 가서 움츠리고 있고 감히 읍안에 오지를 못한 것이 여러 해였다. 이건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뒤에 무슨 내용이냐면 해안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보면 얘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을을 비워버리고 폐허가 된 것처럼 하고 산 속에 동굴에 거죠. 숨어가 살면서 가끔 이제 뭐 이 우리가 도둑처럼 와가지고 하고 발자국 지우고 사람 안 사는 사람 마을처럼 만들어 놓고 산 속에 들어가 숨으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둑이고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상황적으로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한 번도 모르고 살았지? 그러니까 왜구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죠. 근데 해적들이 아주 얍삽하고 아주 잔인해서 마을에 와서 툭 치고 도망가고 했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지. 이 정도면 그냥 고려를 침공한 거예요. 맞아요. 나라 자체를 흔들리게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까 중국에서는 심지어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게 무슨...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뭐 수도 없이 많죠. 뭐 부녀자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가 거부했더니 뭐 팔자를 그 다리 자르고 다 죽였다. 뭐 깐나나이 뭐 이렇게 했다. 사실 그런 거는 중국 가서도 똑같이 했을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한 정부의 대책인데 네. 방법이 없으니까 정부의 대책이 아까 해안가가 초토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관청을 옮겨라 그럼. 해안 지방을 이제 소개시켜 버려요. 공식적으로 아까 흥해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냥 튄 거고 그 군을 철폐하는 게 아니라 옮겨요. 내륙으로 옮기자. 그래서 장흥 같은 건 전라도에서 장흥군 큰 목이었거든요. 당시 네. 나주에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게 이제 사실 허준 씨가 흥분하시지만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통일 왕국이 강할 때는 만주에 있는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나 몽골족한테 되게 못되게 굴어요. 뭐 초원 불태워버리고 분열시키고 좀 센 애 나오면 암살도 하고 막 죽이고 그래요. 네.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래도 혈통적으로 몽고나 여진족이 우리랑 가깝다고 생각하지 중국 한족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거란하고 뭐 여진족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다 그러면 막 흥분해요. 저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참 세상이 우스운 게 중국이 그렇게 걔들한테 하면 우리가 편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면 거란족, 여진족이 힘을 없으니까 우리한테 쳐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원명교체기 같이 중국에 있는 왕조가 망할 때 만주에 대한 통제가 안 이루어지면 기회를 타서 거란족이나 여진족이 세져요. 그러면 바로 한국부터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원나라가 망하고 원명교체가 되니까 만주에 있던 여진족, 몽고족, 패잔병 이런 애들이 고려로 마구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 농민반란군이었던 홍건족도 쳐들어와서 나라가 초토화돼요. 이 틈을 타고 왜구가 온 게 아니라 하필 이때 일본은 일본대로 왜구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에서 동시에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전까지 왜구는 좀 더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100척밖에 없는데 150척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군사전력이나 국방력은 북방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홍건족 들어왔을 때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 가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구가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양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더 문제는 왜구하고는 전혀 전술적인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고려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계속해서 사신을 파견합니다. 일본에 있는 남조 정부나 뭐 무라마키 마포 같은 데도 계속해서 사신이 오니까 자기들도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해서 한 번은 대대적으로 규슈 지방으로 침공을 해요. 근데 규슈 지방이 그 침공을 맞받아 싸우거든요. 근데 이게 더 오히려 나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맞서 싸우게 되니까 규슈 지방의 군벌 세력들이 더 많은 군량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구들이 다시 고려로 와서 군량미를 털어서 와서 자기네 내전에 사용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뭔가 수장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건 아닌 건가요? 일단 육방론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이런 논리가 나와요. 왜구는 바다에서 배 타고 노는 애들 아니냐. 우린 해군도 없다.
그러니 쟤들은 바다에서 강하니까 땅을 지키자. 바다에 나가지 말고. 이걸 육방론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왜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구를 그러니까 일단은 상륙하면은 얘네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닷길에서 막아야지 상륙을 허용을 하면 안 돼요. 이런 타입은. 이게 몽고군이 옛날에 상대가 성을 쌓고 지키고 있으면 모여서 딴 데를 치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전술은 내가 지키고 적의 공격을 허용하면 절대 못 이겨요. 당시 육방론을 하니까 병사를 해안선에 쭉 깔면 초소마다 3명씩 깔아놔야 돼요. 네. 50명 탄 왜구가 와도 단박에 쓸어버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털린다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데 한두 시간은 걸릴 텐데 마을 하나 털고 30분 만에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랬더니 병력을 모아놨어요. 그럼 어떡해요? 없는 대로 너무 간단하죠. 없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인을 깔고 지키는 건 수비다. 나가서 치는 건 공격이다라는 게 정말 도식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무리 수군이 없고 해도 걔네들이 오는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루트가 되는 허브 쪽에다가 수군을 방비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전문 수군이 없었어요. 전문적으로 싸우는 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질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상소도 올리고 하는 거야. 우리 전문 수군을 길러야 된다. 그럼 공민왕 때 들어서 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공민왕 때에 이제 북방이 안정이 돼요. 아. 처음부터 안정된 건 아닌데 공민왕 처음부터가 아니라 나중에 나추 뭐인가 다 지나서 홍원적 지나고 나니까 공민왕 후반기 가니까 이제 북방이 좀 안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쪽의 왜구를 이제 국가의 전력을 돌리자 했는데 네. 사실 육방론이 나온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몰라서 이게 육방론이 아니에요. 전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라인을 치고 지킨다는 게 절대 안 먹히는 상대방한테 히트앤드론 허용하고 수비를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기본적으로. 그럼 왜 말 안 되는 소리를 했겠냐. 네. 수군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그렇잖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무섭고 싫단 말이에요. 맞아요. 야 우리가 가지는 육군뿐이니까 육군으로 막자. 이게 육방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소를 수군을 양성해야 된다고 상소를 여러 차례 올립니다. 그 상소 네. 내용을 한번 보면요. 바다에서 왜구를 물리쳐야 되니까 장수들이 병졸들을 모아서 전문적인 훈련시켜야 된다. 이 전문적인 훈련이 뭐냐면 뭐 종소리하고 북소리 같은 거 바다에서 배에서. 그다음에 좋은 지휘관을 양성해야 되니까 무학을 세워야 된다. 쉽게 말해서 밀리터리 아카데미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량미를 넉넉히 비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상소가 올라갔는데 공민왕한테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을 뿐이죠. 중간에 카트가 돼요. 이게 현 비현실적이다. 우리 이럴 시간이 없다라고 중간에서 카트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속성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관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바본데요 지금 들어보면 그냥 완전 멍충이들인데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보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아까 허조 씨도 흥분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책에 쓸 때 당시 고려 군사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고 고려 사회가 뭐가 부패했고 쫙 썼어요. 네. 쓸 때 나도 신나게 썼지. 이거 나처럼 이렇게 요약 정리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뭐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 썼는데 네. 쓰고 나니까 엉뚱한 부작용이 생기더라고. 내가 근데 그때만 해도 젊어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네. 썼더니 그걸 읽은 분들은 아, 이 전체가 왕창 썩었구나. 와. 이거 막 구제불능이구나.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구나. 저도 그래서 화가 나요. 기려버리는 거야. 네. 내가 거기다 부연설명을 좀 달았어야 되는데. 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고 그게 좀 심각했던 건 맞지만 네. 전체로 다 썩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똑똑한 관련 하나도 없고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새로 올라와서 시도를 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이걸 분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성립하니까 모든 국가는요 국방이 이거거든요. 그렇죠. 국방을 못하는 국가는 국가의 존립 가치가 존립 없죠. 없어져요. 네. 조선도 우리가 건국한 거는 고려가 국방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했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 외구의 침입이라든가 고려 말의 전쟁을 극도로 좀 이렇게 과하게 쳐요. 너희는 완전 실패자다. 내가 성공시켰다. 좀 과한 게 있어요. 사실 기록을 보면 고려가 노력한 것도 있어요. 근데 1단계 노력이 실패를 해요. 안 한 게 아니고. 왜 실패하느냐. 1358년에 어떤 기록이냐. 왜구 무려 400척의 대함대가 각산이라는 데를 공격해서 이곳에 정박해 있던 고려 선박 300척을 태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전까지 없던 배가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
아, 그 고려가 선박을 만드는 와중이었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아. 나름 노력을. 그래서 배를 만들었는데 아, 근데 300척 이게 다 탐지가 된 거죠. 그 정보력에서 뒤쳐.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럴 테니까 전투 안 해본 사람들은 군대를 모아. 자, 소집해. 막 모으면 고맙다. 그러고 쳐들어서 태우는 거지. 그래도 해보긴 했네요. 예, 해보긴 했어요. 1374년 경상도 합포에서 고려군이 5,000명이 전사했다. 고려군 5,000명이요? 전사했다. 그러면 비록 패전했지만 네. 5,000명 넘게 모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력은 한 거예요. 엄청 큰 전투였던 건데. 네, 노력은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대가요. 안 하던 걸 준비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수군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왜구랑 바다에서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 배 만들었더니 얼씨구 좋다고 와서 먼저 태워버려. 솔직히 태웠다고 그러지만 털어간 배가 더 많을걸. 끌고 가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 야 이럴 바에는 있는 걸로 하자 그래서 육방론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육방론이 나오는 거야. 공민왕 때 고려군이 정규군이 나갔음에도 왜구한테 야무지게 의도맞은 세 가지 전투가 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작도 전투라고 있어요. 근데 전라도 막는 좋은 선이 자꾸 털리니까 공민왕이 경기도 병마사 변광수하고 좌도 병마사 이선을 현지로 파견해가지고 이제 좋은 선단 호위를 맡겨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구를 마주쳤단 말이에요. 네. 선단이. 그래도 고려 정규군이잖아요. 여기서 병력의 8알이 전사를 합니다. 8알이 전사라고 주요 지휘관들이 전원 전사해요. 그다음에 공민왕 21년에 양천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왜구가 27척의 배를 이끌고 양천으로 침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육군 소속의 고려군 병사들이 출격을 했습니다. 근데 육군 병사들이 수전을 모르잖아요. 배 타고 일단 눈에 보이는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수전을 모르니까 여기서 또 처참하게 박살이 그렇겠죠. 어느 정도였냐면 지휘관 깃발까지 뺏겨요. 왜구한테. 그래서 왜구가 이 지휘관 깃발을 강화까지 가서 거기 있는 고려 고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줍니다. 깃발. 야, 이거 너네 깃발이다 라고 던져주고 와요. 그리고 대단히 비웃고 가요.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합포전투, 5,000명이 전사한 전투. 이때는 공민왕이 진짜 완전히 공민왕 자체도 뭐라고 그럴까 완전히 뚜껑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지휘관이 김행이라는 지휘관이었는데 이 김행을 능지처참합니다. 능지처참해서 신체 조각조각을 각 도로 보내요. 이거 보고서 너네들 앞으로 전투 있다고 하면 너 다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무지게 얻어맞고 나서야 아 이제 뭔가 우리도 뭔가 필요한 걸 한번 찾아볼까 해야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러다 진짜로 그렇죠. 우리 왕한테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궁여지책을 만들겠네. 이걸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준비 안 되면 못 이겨요 절대로. 근데 이게 고려가 왜구를 준비 못한 거는 나름 이유는 있어요. 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때까지는 오직 북쪽 전쟁만 하고 네. 남쪽 준비도 안 해서 물론 일본이 이렇게 변하는 걸 왜 놓쳤니라고 하면 거긴 할 말 없어요. 네. 그렇죠. 그건 교훈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방론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방론 뭐예요? 바다를 막아. 아 바다를 막자. 왜구가 상륙한 다음에 막으니 무슨 짓으로 막냐 이걸. 나가서 바다에서 오는 애를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 나가 깨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해본 경험도 전문 해운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일단 그걸 접자. 우리가 육지에서 이기느냐 바다에서 이기느냐 접자. 그냥 전략 개념으로 보면 적이 쳐들어올 때 해안선을 지키는 거하고 바다에 나가서 미리 막는 거하고 어느 게 맞냐. 나가서 막는 게 맞죠. 네.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군이 약해. 그럼 해군을 강화해야지. 그렇죠. 네. 이게 진짜예요. 그렇죠.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 전략이 좋아 이러다가 지금까지 당하다가 그렇죠. 아니야 안 돼. 기본은 이거야.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해군을 육성시키자로 이제 결론이 나요. 얼마나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얼마나 걸린 거죠? 저 얼마나 걸린 근데 거죠? 그 과정도 쉽지 않은 게 또 해군의 양성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군부 세력이 많았어요. 있었어요? 예, 많았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새로운 세력이 생긴다는 건 내 그렇죠.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것들 다 뚝배기를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바다로 나가 잡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기까지 좋아. 그래서 해안선 길이 뭐 이렇게 쫙 계산을 했더니 대선 800척, 총 2,000척을 건조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플랜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플랜인가요? 누군가의 꿈인가요?
아니 당시는 합리적인 결론이었어요. 2천 척을요? 아니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전 해안선을 방해하려면 그 정도 그러니까 경상도부터 충청도까지 이어나는.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거를 세워야 플랜이죠. 그러니까 이게 병력으로만 따지면 그 맞는 말씀인데 병력으로만 따지면 한 10만 7만에서 한 10만 정도예요. 고려에 뭐 10만 정도 병력이 있었던지가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그냥 큐수 털러 가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2천 척에 10만이면은 네. 큐수 정발해버리면 돼요. 사실 그래요,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전병력을 태울 함대를 만들어서 네. 바다로 보내자라는 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와. 아니 물론 아니 타이슨을 이기려면 타이슨의 주먹을 피한 다음에 타이슨의 턱을 세게 때리면 돼요. 누가 말 못해. 아니 근데 이거 이런 작전을 누가 세워요?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최영 장군이죠. 최영 장군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영 장군이요? 그렇죠. 그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세우셨다고요? 아 근데 꼭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최영의 입장은 이거예요.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방법이 이것뿐인데 아... 힘들어도 해야 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진짜 그거예요. 근데 최영은 정말 그 뚝심형 장군이거든요. 아니 이거였어요. 이거 아주 합리적인 결론이다. 이게 국가가 되려면 이런 군대가 필요하다. 죽어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밀어붙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파격적인 전략이 그러니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처음에 했었으면 2천 척까지 필요 없죠. 그렇죠. 그치, 그치, 이게 골마 터지다 보고 그치. 마지막에 오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최영 장군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걸 만약에 국가산업으로 뭐 왕부터 시작해서 다 취한다면 가능하니까 최영 장군이 우겼겠죠? 근데 당시 고려 재정 사정을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럼 우리도 가서 털지 뭐. 그러니까, 가서 털지 뭐. 그것도 가서 털지 뭐. 이런 가정, 가장 좋은 그래, 방법.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허준 장군을 잠시 네. 쉬게 하고요. 이 해방론에 10만 양병설까지 주장한 이 불도저 스타일의 최영 장군. 오늘 인물탐구에서 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고려를 구하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뚝심형 리더. 고려의 명장 최영 장군을 만나본다. 네, 오늘 인물탐구 주인공은 최영 장군입니다. 사실 최영 장군은요, 그 왜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알아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맞아, 맞아. 한국을 빛낸 100명의 민들. 그렇죠. 맞아. 여기 나오시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가 최영 장군의 말씀이신데 최영 이분은... 장군의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 말씀을 하셨군요. 네네. 그 말이 최영 장군의 대표적인 말이 됐다는 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사리 사욕에 눈 멀지 않고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최영은 왜 그런 장군 스타일이 있잖아요. 정말 뚝심 있고 네. 세고 네. 군기도 세고. 그래서 최영을 비판하는 분들은 너무 엄했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목채뻑 치고 아. 뭐 말 안 들으면 돛대 매달고 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좀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엄하다고 할 때 무책임하게 엄한 사람 있죠. 왜? 자기는 아. 책임 안 지고 그냥 밀어넣는 사람. 감정적으로. 이거는 예, 이건 최악의 지휘관인데 최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맨 앞에서 앞에서 싸우고 그 정말 뚝심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하들이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져요. 아. 그러면서 부하들한테 엄한 거예요. 아. 아마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었으면 무섭기는 하지만 되게 존경하고 따랐을 장군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려를 생각하면 빨리 군세를 이 강하게 만들고 군기를 확립하려면 강하게 하는 게 가장 빠른 그렇죠. 방법이었죠. 그리고 60대 때 홍산전투라고 있어요. 네. 네. 이때 정말 고려가 얼마나 불쌍했냐면 그 홍산이라는 데 지금도 있는데 가보면 한 20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찰 만한 산이에요. 근데 당시 기록에도 수백 명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얘들이 이제 정예부대였대요. 네. 고려군이 갔는데 일본 그 또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고려군이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영이 그래요.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이렇다. 자기 정예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정예들을 이끌고 돌격을 하는데 당시 고려군 최고 사령관, 고려군 참모총장급이고 60대가 넘었으면 60대가 넘었으면 진짜로 분이, 천수를 누린 그때 당시에 네, 천수를 그런 분이 중대병력 싸우는데 지금 가서 자기가 맨 앞에서 뛰어요. 아. 그리고 얼굴 화살을 맞았대요. 오. 그랬더니 가까운 거를 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보고 앞 자기 쏘네를 쏘고 그다음에 쏟고 이러니까 병사들이 뒤에서 같이 안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당시 왜구가 싸울 때 최만호라고 불렀대는데 최만호 부대만 공격해라. 다른 애들은 다 별거 없다. 거기만 꺾으면 끝난다. 이긴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혹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절대로 그게 아니고 책임감 있고 솔선수범하는 장군이었어요. 네, 스스로가 솔선수범하고 굉장히 항상 정의에 불타하면서 나섰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망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최용 장군은 고려말 복잡한 이 정세를 직접 나서서 해결한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최용 장군은 이게 세다가 못 셌는데 아마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실전을 제일 많이 한 군인 중 한 명일 거예요. 그리고 고려말이 옛 정말 온 나라 군대랑 다 싸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젊어서 그 원명 교체기에 장사성의 난이라고 유명한 난이 있어요. 네. 원나라가 이제 고려한테 원병을 청해요. 그래서 고려가 이제 당시 또 이럴 때는 에이스급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활약하는 고려 유명한 장군들이 다 참전을 해요. 진짜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사에 다 나오는 장군들이에요. 갔는데 여기서 제일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최영이에요. 뭐 수십 번을 전투를 하고 가장 큰 회안성 전투를 하는 데서 창에 몇 군데를 찔렸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 살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초상화를 봐도요. 보통 이렇게 저는 예전의 초상화들을 보면 병장기가 뒤에 걸려있는 모습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최영 장군 보면 뒤에 병장기가 잔뜩 걸려있어요. 그만큼 무를 중요시하는 장군이셨다는 그러니까 정말 거죠. 정말 전투 많이 했어요. 네.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전투를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랬대는데 진짜 군인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명한 사건이 고려의 이제 그때는 또 쿠데타가 많잖아요. 반란 음모가 나서 누구를 하나 이렇게 정변이를 해치웠는데 이름이 김용인데 재산을 몰수를 했더니 무슨 무지하게 좋은 구슬이 있었대요. 그때 재상들이 이거 좋은 거네 그러고 막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최영이 콱 째리면서 그런 걸 왜 부러워하냐. 저놈이 저것 때문에 망한 거다.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봤다. 그러니까 딱 보면 싫어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싫어할 스타일이에요. 아니 우리도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뭐 이게 사회생활, 단체생활, 뭐 군생활들을 이렇게 해보셨지만 정말 저런 타입이 위에 있잖아요. 정말 피곤해요. 맞는 얘기만 해. 맞아. 옳은 얘기만 해요. 해야 될 얘기만 해요. 근데 피곤해.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아마 적도 많으셨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 백성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백성을 욕할 수도 없는 게 네. 당시 사람들 배 안 타본 사람한테 바다에 나가라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당신은 배 타면 죽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니까 이게 강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막 고민하는데 누가 이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네. 이희라는 분하고 정지라는 분. 특히 정지는 관료의 대부분을 외국 토벌에 바치신 분이에요. 그쪽 전문가셨구나. 예. 가장 주창한 게 핵심이 하나예요. 전문 수군을 양성해야 된다. 아, 네. 만약에 수군을 이렇게 양성하게 되면 5년 내에 바닷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도순 문사 같은 관직은 군량을 허비하고 민생을 소란케 할 뿐이니 바라올 건데 그 관직을 없애소서이래요. 원래 있던 관직을 예, 없애서? 이 도순 문사가 뭐냐면 원래 도순 문사는 당시에 군사민사를 모두 관장하는 지방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광역을 다스려야 되니까 질부란 양이겠죠. 아 그러니까 뭐 수군도 담당할 수 있고 네. 육군도 담당할 수 있고 산악도 담당할 수 있고 막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군사하고 또 민사까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썩었죠. 썩었죠.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썩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건 썩어요.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썩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도순문사를 없애버리고 양보다는 질 위주로 해서 전문 수군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민왕이 밀어줍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최영 장군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같지만 사실은 맥락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공민왕은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지금 재정 오바, 민심 오바, 뭐 한데 양보다 질로 가자.
너 왜 지금까지 너 같은 얘기하는 애가 없었니? 이거를 얘기했던 그 당시에 이희는 이거를 했을 때 관직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관직이 없었을 때 이 상소를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만조 백관을 불러놓고 질타를 합니다. 야 관직이 없는 애가 이런 상소를 올리는데 지금 너네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아니 근데 이거를 최영 장군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너희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최영은 받아들이나요? 안 됩니다. 그죠? 아니다. 이천적해야 돼. 네. 다음 이야기. 혹독했던 참패의 기억들. 하지만 불리한 전세를 뒤집을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는 고려. 과연 고려는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왜구를 물리치자 고려의 반격. 당시 이제 함선 건조 상태가 50% 정도 완료가는 상태였어요. 꽤 많이 했네 그래도. 깨끗하게 말아먹습니다. 건조한 함대 자체가 완전히 수장됩니다. 아이고. 쉽게 말해서 이 한 번의 전투로 길러왔던 수군 세력이 제로가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드웨어를 만든 건데 네. 사실 예. 강한 한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최무선의 화포입니다. 아 여기서 화포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테크놀로지로 가자. 그래서 유명한 황산 전투가 여기서 벌어지죠. 당시 최강 부대였던 동북면의 이성계 부대를 투입을 합니다. 이성계라면 나중에 조선 태조죠. 당시는 이제 고려 장군이었으니까.